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도 포켓몬고 시간 찾아왔는데 제가 또 진정한 포고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신문물을 도입했습니다. 따단,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브록이라고 하는 오토캐쳐거든요? 말 그대로 요게 있으면요 포켓몬을 막 자동으로 잡아줘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포켓볼 있잖아요. 요거를 딱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포켓스톱도 들려서 막 아이템 다 얻어주고 근처에 그리고 또 포켓몬이 뜬다? 자동으로 알아서 잡습니다. 아, 그래서 요 장비 하나로 굉장히 제 포고 생활이 윤택해질 것 같은데 요 장비와 함께 폭풍 레벨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에 포고 페스타에 이어서 현재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어드벤처 위크라고 또 다른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어드벤처 위크 때 폭풍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찬스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방문했던 포켓스톱은 지금 경험치 두 배를 주고요. 첫 방문 포켓스톱 같은 경우는 무려 경험치가 5배래요, 5배. 제가 그래서 지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그 포켓스톱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돼요. 오늘 온 곳은요, 진짜 찐 명당 중에 찐 명당입니다. 아, 나 깜짝 놀라서 포켓스톱에 그냥 폭탄처럼 떨궈져 있어요. 여기 보자마자 그냥 참을 수가 없더라고. 현재 제 레벨이 27레벨이에요. 와, 근데 이거 빨리 30레벨을 찍어야 그때부터 뭐 포고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험치가 이제 10만 단위다 보니까 이거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30레벨 언제 찍어. 그래서 오늘 찾아온 이곳 이수역. 따단. 아니 이게 뭐야. 아니, 포켓스톱 실화예요 저거. 아, 여러분, 이거 포켓스탑, 이거 회전판 한번 돌릴 때마다 아이템 주잖아요. 근데 그 포켓스탑이 몇 개가 모여있는 거야, 한 군데. 예! 지금 이게 흰 띠가 보이시죠? 흰 띠가 둘러있는 게 한 번도 안 들리는 곳인데, 이게 원래는 경험치 250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5배 이벤트라 한번 방문을 하면 2200. 거기에 행운의 날까지 적용하면 경험치 2배가 돼서 한 개당 무려 2400. 자, 여기 돌려봅니다. 짜라라라, 몬스터볼 주고, 경험치 몇 들어오죠? 2400. 이렇게 되면 여기 다 돌리면은 진짜 몇십만 들어오겠는데, 경험치? 순식간에 28렙 가능할 수도 있겠어. 야, 여기 일단 그냥 봐서는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포켓스탑이 왜 이렇게 많아? 고산타워. 경험치 들어와, 마구마구. 4800? 2400이 끝이 아니네. 더 주는 것도 있어요. 좀 큰 랜드마크나 이런 거는. 경험치를 훨씬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어, 옆에 있는 이 손지 뭔지? 여기서도 주네? 완전 핵꿀이야, 핵꿀. 여기 말고도 또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아, 저기 위쪽에도 많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 오토캐쳐를 키는 순간 바로 자동사냥이 시작되는 거지. 와, 이거 제가 슈퍼볼 170개인가 있었는데 300개 됐네요. 이거 오히려 이제 몬스터볼 버려야 되는 수준으로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토캐쳐 한번 켜볼게요. 자, 이제 자동사냥 시작이다. 보이죠? 암나이트는 방금 동화났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포켓몬도 발견했다. 오, 포켓스톱도 자동으로 둘러주고. 이게 너무 편한데요? 그냥 걷기만 해도 알아서 포켓몬도 잡고 포켓스톱도 들리고.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기에도 포켓스톱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는 뭐야? 딱 보니까 왠지 공원처럼 생겼는데. 오, 22만 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경험치가 실시간으로 그냥 잠깐 돌았는데 몇십만 그냥 뚝딱이야. 어, 역시나 뒷발 공원이 맞았네. 아까 거기랑 거의 비슷할 만큼 이게 포켓스톱 숫자가 어마무시한데? 완전 핵꿀이다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지금 행할 끝나기 전에 마구마구 돌려야 돼요. 여기서 여기 뭐 약간 족구장 같이 또 돼 있어. 어, 안녕. 포켓몬고. 어, 포고 찍으러 왔어요. 너네도 요새 포켓몬고 해? 네. 아, 진짜? 네. 너 레벨 몇이야? 저 23인가? 갬블링에서 봤는데. 이거 좋더라고. 이거 자동사냥 돼가지고. 어, 저 사진 찍어. 어, 그래 그래. 형 구독했지? 아, 야, 놀이터가 커서 그런가? 이거 노는 친구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가 이게 싹 다 이렇게 스팟이네요. 예. 오케이, 여기도 싹쓸이 하자. 돌려. 마구 돌려. 경험치 먹자, 먹자, 먹자. 맛있다. 아니, 분수, 아, 분수대도 있구나. 나중에 좀 많이 더워지면 여기서 좀 물도 나오고 그러겠네. 와, 이게 원래는 그 코로나 때문에 놀이터도 예전에는 엄청 한산했는데, 이제 확실히 거의 끝나가긴 하나 봐.
놀이터에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 오케이, 일단 여기 포켓스톱까지 일단 싹 다 점령했고요. 이제 여기 약간 명당 스멜 좀 느껴지니까 여기서 레이드 한번 해볼까? 자, 지금 그란돈 레이드 떴는데 제가 지금 그란돈은 아직 한 번도 못 얻었거든요. 그란돈 잡아봅시다. 우리 그란돈이 불타입 맞죠? 그래서 이거 물타입인 가요가 아주 제격일 것 같은데. 그란돈 사냥 들어간다. 우와, 전설 대 전설 배틀. 야, 그래도 CP가 워낙 높아서 그런지 물타입으로 때리는데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거 불타입 맞아? 이거 왜 효과가 굉장히 또 안 떠? 어, 뜨는구나. 이제 제가 드디어 1인분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이리와, 이리와. 잡을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공격하는 건 효과가 굉장. 그란돈, 너가 공격하는 건 별로. 너, 별로야. 그란돈, 너 뭐 돼? 좋아! 잡았다! 오케이. 아직 잡은 건 아니죠. 일단은 토벌에는 성공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게임이죠. 오, 돌 14개나 줬어. 14개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보니까 음파인 열매가 제일 좋은 거죠? 얘 써가지고 그냥 한 방에 잡아버리자. 자, 조준하시고. 자, 공격 타이밍. 어, 얘는 근데 그란돈 이게 엄청 크다. 싹! 엑셀! 엑셀! 펌펌해! 펌펌해! 슉! 또 엑셀! 야, 그란돈이 이게 엑셀 띄우기가 쉽네. 원이 계속 고정돼 있어가지고. 어? 와, 그란돈 너무 안 잡힌다. 원래 이쯤 되면 한번 입질 올 때 됐는데. 싹! 뭐지? 슉! 나이스! 잡았다! 저희 첫 그란돈! 야, 여기 명당 많네. 그렇게 안 잡히던 그란돈이 바로 잡혀버렸어. 아! 너무 아쉬운데? AA B급이네요.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안 좋은 그란돈입니다. 뭐, 그때 그래도 첫 그란돈이니까 냅두기는 합시다. 예. 아, 그란돈이 이거 땅이었구나. 불이 아니라. 와, 이제 날도 완전 어두워졌어. 아, 뭐야, 뭐, 또 잘. 오케이, 메가 푸텔 한번 잡아보자. 야, 근데 얘도 CP가 꽤 높은데? 오, 세상이 환해졌어요. 이거는 이러지뜨라는 계시야. 오케이, 갓 잡은 따끈따끈한 그란돈. 들어와. 어, 얘도 같은 땅 타입인가? 영 데미지가 현찮네요. 예. 땅 타입인데 솔라빔 쓰는 거 실화인가? 그래도 가요가나 그란돈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쉽게 잡는 것 같네요. 끝까지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 오케이, 가요가로. 오, 요번 레이드는 가요가로 다 처리할 수 있겠는데? 데미지 잘 들어가.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번에 한 번에 잡혀가지고 여기에서 이로치 푸테라까지 뜨면은 앞으로 거의 뭐 여기 와가지고 레이드 돌리던가 해야 되겠는데? 자, 어, 다른 친구들도 가요가도 있고, 뭐, 어? 자포콜도 있네? 어, 코이도 저거 전기 타입 중에서는 거의 1.5티어라고 하던데. 코이도 나중에 좋은 거 얻어서 좀 진화시키던가 해야 되겠어. 아, 1581? 아, 그닥 좋은 애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튕겨내지 마! 한 방에 잡. 오, 야, 뭐야? 이제 한 방에 되네. 그래도 SAS. 야, 이거 고개체인데요? 이 정도면? 와, 여러분, 96%짜리 푸테라 떴다. 대박 난 거 맞죠? 이 정도면. 자, 그래도 오늘 결산해보면 아까 간단하게 돌았는데 27레벨 제가 한 경험치 12만에서 1억 하고도 경험치 5만을 더 먹었어. 오늘 명당 탐험 대 성공!